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백중기도철인데요. 불가의 5대 큰명절 백중제일입니다. 그래서 7월 보름 백중제일은 끝나는 날이고, 지금부터 위패를 모시고 선망부모 조상영가님 그리고 어머니와 인연을 맺어졌지만 낙태유산된 한많은 아기영가 즉 수자영가 위패도 올리고 해서 49제를 지극정성으로 지내드려 그 원과 한을 풀어드려서 영가를 극락 왕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백중제일 또는 우람분제일을 합니다. 불가의 큰 5대 명절입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할 적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담에도 보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못 되는 것은 조상이 나를 안 돌봐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법담스님이 술술 풀리는 것은 바로 법담스님이 인연 맺어져서 천도한 법담스님의 직접적인 부모님 아버님은 아니지만은 법담스님하고 인연 맺은 모든 신도님들의 영가님들이 법담스님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담에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기도 즉 우람분절 기도라는 것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집안에 뿌린 선망부모 조상영가님께 정성껏 백중기도를 올리고 백중제를 지내고 하면 뿌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줄기는 여러분이요. 그리고 열매는 여러분들의 자손이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흡수되어서 뿌리에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좋아지고 줄기를 타고 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아들, 딸의 좋은 결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국 사찰에 지금 백중기도 한창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금강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나라의 무제는 달마대사를 수도인 남경으로 초빙하였는데 독실한 불자였던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삼배를 올리기가 무섭게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달마대사님, 제가 왕으로 즉위한 이래 무수히 많은 절을 짓고 여러 가지 경전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출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또 수많은 스님들께 만발공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스님께 불법성 산보에게 대중공양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법담 스님 또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한량 없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삼배를 올리고 나서 달마대사님, 제가 그동안 왕이 된 이후로 절도 많이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스님의 길로 인도했고 그리고 많은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탑도 짓고 수많은 불사를 했습니다. 그 공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무제는 달마대사한테 참으로 그 공덕이 만소이다 이렇게 달마대사한테 칭찬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공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달마대사는 무제에게 공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뭐뭐를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에는 위없는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덕이 전혀 없다고 한 겁니다. 내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내가 절도 지었고 많은 사람들을 스님이 되라고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제가 공덕이 많고 복을 많이 받겠죠 하니까 달마 대사께서는 그러한 상을 내셨기 때문에 공덕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양무제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불사를 하거나 시주를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뭐를 했다, 내가 상을 내었다, 내가 뭐뭐를 했다는 마음이 붙게 되면 공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복을 쌓을지언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항복받아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몸을 했다, 내가 몸을 한다 이렇게 자랑 섞인 그 마음이야말로 아상에 빠진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불교를 위해 또 부처님을 위해 또 남을 위해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을 하였을지언정 그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하는 그 마음부터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를 한다 하는 자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미워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자책하고 하면 나는 더 한량없는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였으되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이 이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항복받고 그리고 불교단체나 불교조직의 간부나 장을 맡더라도 내가 절에서 또는 이 모임에서 뭐뭐를 한다, 내가 이 모임에서 이 불교단체에서 몸을 했다는 상이 없도록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아들, 딸에 대해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라는 생각이 없도록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고 내가 그동안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내 딸에게 이렇게 해줬다 라는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는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내 딸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섭섭하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괘씸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섭섭함과 괘씸함이 더 접어들면 심지어는 억울함과 실망감 속에서 자식과 원수처럼 지내거나 극단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사상을 이어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전에 한 여인이 트럭 운전기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4명 두었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래서 트럭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박봉의 월급으로 자식 4명을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리고
땅 장사하고 집 장사를 시작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집까지 마련했고 마침내 큰딸을 서울대학교에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면서 경제 불황이 오면서 땅 장사나 집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땅과 집이 안 팔리니까 친구한테 빌린 거 원금을 갚는 날이 되었는데 친구한테 전혀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내 돈 내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이 빨리 대출이자 하고 원금하고 갚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완전히 막 난리통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지경까지 와가지고 이걸 이제 남편한테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여보 힘들지요? 이 남편이 있으니까 힘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이라도 따뜻한 위로라도 받으려 했는데 아내가 돈 때문에 그 답답함을 털어놓자 남편은 두 손을 설레설레 흔들면서 여보 평생을 당신 혼자 알아서 해왔는데 지금 나에게 말하면 내가 트럭 운전할 능력밖에 더 있어? 이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서운해 안 서운해?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남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남편은 트럭 운전하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큰 딸을 찾아갔어요. 큰 딸이 서울대학교까지 나오고 서울대학원까지 나오니까 좀 지혜가 있고 박씨가 하니까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큰 딸을 찾아가지고 자초증을 이야기하고 답답함을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는 딸한테 뭐 돈을 빌리러 간 것도 아니고 위로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그 딸은 첫마디부터가 너무나 냉정했어요. 엄마,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한테 비타령을 하는 건데 엄마. 비타령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차서 예, 너 하나를 희망으로 살아온 나인데 너 하나를 잘 되라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까지 보내면서 안 묵고 안 입고 가진 고생 다 하면서 키웠는데 해준 것이 뭐냐고? 그래,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품고 바락바락 달려드니까 그 딸의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다 하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였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 아주머니가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그동안 평생을 내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오면서 저 네 명의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돈놀이하고 집 장사를 한 것뿐이었는데 남편한테는 원망을 듣고 믿었던 큰딸에게는 공격만 당하다니 그 아주머니는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유서를 쓰고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화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큰딸이 잘못됐다. 아니다. 가장이 더 잘못했다. 또 어떤 분은 오죽하여서 아주머니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였을까 하며 그 아주머니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와 같은 동정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욕심에서 출발해서
나의 욕심 속을 파드득거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 딸에 대해서도 자신이 기울인 노력만큼이나 자부심과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내 아들, 딸을 다 키운 다음에 이제 내 아들, 딸이 장성해서 직장 만나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사는데 나하고 인연이 다 끝나서 나는 이제 부모로서 일을 마쳤다 하면서 손을 트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이걸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다 장성하게 키워놓고 자식이 다 장성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컸지만은 손을 털지 못하면 즉 아들 딸한테 손을 놓지 못하면 노년이 되어서 부모님이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바로 아들 딸에 대해서 섭섭하고 괘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괘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은 내가 괴로울까요? 상대방이 괴로울까요? 바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바로 내가 뭠을 했다. 내 아들, 딸에게 뭠을 했다라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바라는 생각이 따르기 때문에 섭섭하고 괘씸하고 힘든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애착을 갖지 말자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애착은 갖지 말자. 아,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난 내 아들, 내 딸, 전생에 부모님과 부모인 우리와 인연이 맺어져서 태어났는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시켜서 좋은 짝 만나면 저 길이 다시 살림을 차려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는 게 그게 당연한 인생의 섭리구나 생각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안 드는데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라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실화 속에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내 남편을 위해서 몸을 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몸을 했으니까 위로라도 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받으려고 했던 그 기대가 섭섭함과 괘씸함으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스님이 법회 때 노보살님과 노거사님한테 즉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나중에 죽으면 내 아들 집에 손자 집에 제사밥 얻으러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자란 아들 딸이나 손자들의 걱정도 결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들 딸을 위하고 손자를 위한다면 한평생을 살면서 부모, 시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와 맺혔던 얽히고 설킨 감정을 원한 맺혔던 그 감정을 풀고 가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슴 속에 수십 년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 미웠던 생각 섭섭했던 생각 괘씸했던 생각들이 연불로서 떨어져 나가고 법문 한마디 듣고 떨어져 나간다면 바로 그 순간 저절로 극락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얽히고 설킨 한과 미련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의 자식들은 저절로 잘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얽히고 설키고 맺혔던 그 마음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저절로 행복하게 된다고 스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불자님들은,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가 있지만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받은 서운함, 섭섭함 또는 괘씸했던 행동, 얄미웠던 것들만이 남아가지고 부딪히게 되며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대와 집착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면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되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해준다. 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결코 붙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이렇게 해줬다.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저렇게 해줬다.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수행하는 불자라면 적어도 이런 마음을 항복받고 조복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고 조복하지 못하면 노년에 괄세를 받을 때 노년에 힘도 없고 늙어가지고 병오고 돈도 없고 할 때 섭섭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붙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서워하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노년이 되면 아들, 딸에게 의탁하려는 그 집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부부 내외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 부모와 친구 사이에서도 모든 계산상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말씀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서도 내가 제도했다라는 마음이 없었으며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에게 부처가 되려면 뭐뭐를 했다는 마음부터 항복받아라. 뭐뭐를 했다는 그 마음부터 조복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신도님들 건강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피우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뭐뭐를 한다. 내가 뭐뭐를 했다는 그 아상 하나만이라도 잘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들며 해탈의 문 또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면 참으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입니다. 스님 무서워하지 아셨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 딸에게 의탁을 안 하고 아들, 딸에게 나는 평생 30년, 40년 동안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내 아들, 딸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나는 내 아들, 딸에게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1세기 현대에 맞게끔 제가 현실불교로서 법문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무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재산이나 문서를 부모님이 들고 있어야 된다. 1번,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 된다. 2번, 몇 번? 1번이에요. 1번.
어떤 분이 내 나이 70이 되었으니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겁니다. 그 사장님 그 물려주면 후회합니다. 아닙니다. 물려주면 내 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 꼬박꼬박 주겠어요. 며느리가 아들하고 손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어머님, 물안이 사 왔어요 하면서 고기도 사오고 이래 하길래 아 내가 저 장남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주시면 후회합니다. 물려줬어요. 재산을 다 물려줘요. 그 이후로 바로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아들하고 며느리 되고 연락도 잘안 받고 자식한테 대접받으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문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참 21세기에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아들, 딸에게 대접받습니다. 한 번씩 통장 한 번씩 딱 보여주고, 아버지가 이래 모았다 하면서,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대접을 받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가슴에 생겨서 인생을 지혜바라밀 지혜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스럽지 않으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스럽게 불법을 닦고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금강경 제4달락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 제4달락 묘행 무주분 제4. 또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른바 모양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떠한 상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네 생각은 어떠하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 등의 허공과 동남, 서남, 동쪽, 서북쪽과 위아래 허공의 크기는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집착함이 없이 베푸는 우주상 보시의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느니라.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의 주제는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현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몸을 한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항복받고 또 무엇을 한 다음에도 내가 몸을 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항복받으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에 제4 묘행무주문에서는 스스로가 바란 보리심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하고 계십니다. 먼저 경문의 내용을 요약한 묘행무주문이라는 그 소제목부터 살펴봐야 된다 말입니다. 묘행무주분, 묘행은 보리행으로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행, 부처를 이루는 행, 대우주의 진실한 행이란 뜻입니다. 그럼 그 행을 어떻게 하여야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대우주의 진실한 행, 그리고 법계의 무한복덕과 하나가 되는 행이 될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무주입니다. 무주. 즉 머무름이 없는 행. 곧 집착이 없는 행이 되는데 말입니다. 집착이 없어야 대우주의 진실을 체험할 수 있고 부처를 이룰 수 있으며 대우주의 무한 복덕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주 묘행문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잘 명심하시고 경문의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어떻게 보리심을 유지해야 되는가?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을 하셨어요.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우주상 보시라고 부처님께서 먼저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보시를 많이 했다. 내가 이전에 보시를 많이 했다. 내가 와서 말이지 이전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진정한 공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해탈의 행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가운데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보시를 예로 들면 나머지 다섯 가지 해탈법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육바람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리고 또 십바람일도 있어요. 보시라는 것은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가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식에 보면 안이비설신이 있죠. 안, 눈으로 봐주지요. 이, 귀로 들어주지요. 다 주는 겁니다. 비, 코로 냄새 맡아주지요. 설, 혀로 맛봐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주지요. 의, 생각해주지요.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잘 줘야 돼요. Give and take라고 또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도 불자에게 두 개를 받으면 한 개를 베풀고 보시 설명했고 그리고 지계, 지계란 것은 계를 지킨다는 우리가 행복의 지름길로 가려면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이 계를 지켜야만 행복과 해탈의 문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과 해탈의 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큰 문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열쇠면 딸캉 열립니다. 열리듯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지혜의 바람일로서 금강경의 대승사상으로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그 다음 인욕 바람일, 인욕 바람일, 바로 인욕, 욕을 참아라. 법류하심 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기는 만복이 깃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 법담스님 보세요. 참지 못하는 것을 참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선생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보시, 지게, 인욕, 그다음 정진. 우리가 어떤 목표한 바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내가 되겠지 하면 사대 치고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수반되어야 돼요. 지혜스럽지 못하면 무조건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려다 하는 부도 맞아요. 여러분들 부도 맞는 회사 있죠? 부도 맞는 회사가 직원이 100명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전 직원이 일을 안 해서 부도 맞을까요? 아닙니다. 사장이, CEO가 방향을 잘못 가르쳐요. 방향을 잘못 가르치고 전 직원이 열심히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도 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알고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보는 해안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이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베풀고 보시, 지게, 계를 지키고 인욕, 욕을 참고 정진 노력하면 선정,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욕을 참고 노력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바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열심히 기도해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하고 지혜, 지혜 바람일 모든 것이 지혜가 수반되어야 돼요. 지혜, 보시, 지혜, 지게, 지혜, 인욕, 지혜, 정진, 지혜, 선정이 돼요. 지혜가 수반된 기도를 해야 되고 지혜가 수반된 공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큰 복을 받으려면 방생을 생활화하면서 방생을 하게 되면 열 가지 공덕이 있는데 방생을 꾸준하게 할 때 복덕과 수명이 길어지고 첫 번째 공덕이고 두 번째는 기쁘고 길상스러운 일들이 모이는 겁니다. 기쁘고 길상스러운 사람들이 모이고 세 번째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네 번째는 방생을 하게 되면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섯 번째는 모든 불보살의 은혜에 감응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재난이 없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열 번째는 전쟁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생을 생활을 하면서 금강경을 수의독송하고 이렇게 대승경전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면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대구 만석군 황대감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대구의 만석군 황대감은 불심도 깊고 해서 자기 집에 거실에 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구 만석군 황대감 집에 등을 다는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법담실을 만났고 성공하는 도량 보강사에 왔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화사에서 법회할 때 얼마나 복잡하던가요? 모르는 분들은 아유 복잡하다 정신없다는데 되는 식당은 복잡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동네 어느 밀면집 있잖아요. 그 밀면집은 손님들이 터져나가는데 그 옆에 밀면집은 파리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게 돼서 되는 식당은 복잡하고 되는 데는
뽁닥뽁닥거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운집력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장입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더 잘 된다. 더더더 잘 된다. 더더더더 잘 된다. 반드시 이 본문을 들은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있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아서 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Thank you.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벌레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 목이탁에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신나게 웃고 일요일은 이름 써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오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신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